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좀 살만해요.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20도 초반 22도, 이 정도니까 22도. 이게 확실히 그 열대야가 이제 그 밤의 평균 기온이 25도 이상인 걸 맞아요. 열대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대야만 아니어도 진짜 살만하구나 싶더라고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초열대야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그 30도 넘는 그날의 최저 기온이 30도가 넘는 건 그건 진짜 못 살고 푹 찌지. 그러니까 낮에 딱 그거 있잖아요. 낮에 최고 기온이 30도대로 가지만 않아도 한낮에 한 28~9도, 아침에 한 21~2도 요렇게만 돼도 살만해 진짜로. 살만한 게 아니고 가장 쾌적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한 5도 낮은 게 제일 쾌적하지. 그런가? 한 17도, 18도 정도. 그게 제일 정도? 쾌적하지. 낮에 제일 더울 때가 한 23~4도 되고. 봄 가을 때. 그렇죠. 그때가 제일 좋지. 그러니까 지금이 뭔가 이제 좀 요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제 살만하다 싶은 게 너무 혹독하게 우리가 그 찜통에 훈련이 돼가지고 맞아요. 이 정도만 돼도 만족하게 되는 뭐랄까 진짜 소박해졌어 꿈이. 더워서 죽을 것 같지만 않으면 맞아요. 올여름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러다가 지금 8월 말이니까 벌써 9, 10, 11 한 3달 한 4달 정도 지나면 이제 또 얼어 죽겠죠. 얼어 죽기 딱 좋은.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겠죠. 또. 날씨 진짜 극단적이야. 한국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 점점. 진짜 극단적이야. 근데 그나마, 근데 요즘은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맞아요. 하늘 예쁘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겨울에. 올해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또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시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한 달, 한 10월까지 한 두 달 정도 되는 그 날씨 좋은 그 시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 만끽하고 그리고 월동 준비를 또 열심히 월동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그나마 겨울이 난 건 그래도 껴입으면 되잖아. 아, 맞아요. 여름은 더 벗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 벗고 다 벗어도 더운데 그쵸. 겨울은 안 추울 때까지 입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름은 안 더울 때까지 벗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든 거 같아. 살을 벗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 벗고 있어도 더우니까. 이제 끝났다. 드디어. 끝났네요. 끝났어. 입추 지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입추가 지났군요. 네, 지났어요. 입추 지난지도 몰랐네. 자, 오늘은 여름 끝물, 여름 끝물에서 여름을 보내며 테일러의 GS 미니 마호가니 모델 리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일러 시리즈가 쭉 이어질 전망인데요. 네. 네, 테일러의 214CEN 모델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GTK21E 그 다음에 빌더스 에디션 K24C 그리고 914 스쿼드 적용 시켜보는 이렇게 다섯 대를 할 건데 이 다섯 대 합치면은 가격이 얼마냐? 한 2,600 정도 하는 오늘 테일러 특집. 그리고 테일러 끝난 이후에는 오늘 마지막 시간 어마어마한 기타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죠. 구덜의 1,400만원짜리 기타까지 오늘은 다 합쳐갖고 촬영장에 4,000만원어치 기타가 원어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4,000만원어치 기타가 앞에 두 대는 합쳐갖고 300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네 대가 3,700인거야 그렇지. 미쳤죠. 자, 오늘 GS 미니 마호가니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건데요. 최근에 했었던 GS 모델이 뭐였냐면 작년 9월에 했었던 GS 미니 코아 플러스였습니다. 이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코아는 아무래도 이제 목재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169만원이었거든요 오늘은 139,000원 차이 많이 나죠. 그때 명호씨는 숨길 수 없는 똥꼬발랄, 저는 코아 투뿔 해서 8.5, 9.0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이게 오늘 하는 GS 미니 2 마호가니는 저희가 2016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랑 좀 스펙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ES2였거든요. 근데 지금 ESB로 픽업이 바뀌었죠. 네, 픽업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오늘 ESB 픽업이 장착된 GS 미니 2 마호가니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113만 9천 원이고요. 자, 요거 그 사이트상에 나와있는 설명을 간단하게 좀 보자면 이게 2011년에만 2010년 말에 출시가 됐대요. 그리고 출시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6,000대가 팔렸다. 와, 어마어마하게 팔렸구나.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기록한 그런 모델이고요. 이게 GS가 그랜드 심포니 바디, GS 바디의 미니어처 모델로, 그래서 GS 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소율이 80% 정도 돼서 그 팔러 바디 있잖아요. 팔러 바디 사이즈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러 바디는 이제 조금 더 저기에 비해서 애가 조금 더
좀 맹꽁이 같이 생겼죠. 그렇죠. 좁고 그렇게 생겼는데 어저비. 네, 근데 그거랑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게 이제 실제로는 그랜드 심포니 GS 바디의 미니어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39,000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83cm, 무게는 1.6kg. 두께는 94mm, 구프레 뒤뜰레는 74mm입니다. 쉐입 GS 미니, 사용판은 트로피컬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레이어드 샤펠레 축구판에 피니쉬는 바니쉬입니다. 바니쉬, 니스칠을 했다는 얘기죠. 넥은 샤펠레, 헤드머신 테일러 크롬, 그리고 너트는 누번넛의 미카라타 세들입니다. 너트너비 43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597mm, 프렛은 20프렛, ESB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에보니 브릿지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사운드가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뭐랄까 하이엔드 미니 기타의 새 장을 열었다고 봐야 되죠. 나무랄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영역이에요. 사실 100만원대 초중반에 이 미니 기타는 아예 싸게 나오던가 아니면 너무 미니 기타 치고 터무니없이 비싼 영역이 있어갖고 그거를 사기가 약간 꺼려지는 그런 맞아요. 느낌인데 미니 기타이면서 거의 그 정 사이즈로 나온 레귤러 기타만큼의 사운드의 풍성함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에요. 100만원대 초중반. 다른 브랜드에선 갖고 있지 않은 영역이죠. 역시 GS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도 안 빠지죠. 네. 디테일도 좋고 울림도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 가격대 밑에 쪽에는 딱 얼스 미니 네. 잡고 있고 네, 위는 GS 미니 맞아요. 잡고 있죠. 그 중간에 이제 대안을 하나 찾아보자면은 이제 뭐 베이비 베이비 정도가 베이비 하나가 되겠죠.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딱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해줄 때도 미니 기타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아예 싸고 좋은 거 살래? 아니면 비싸고 그렇지, 좋은 거 살래? 그렇지. 그래서 얼스 미니냐 GS 미니냐 맞아요. 그냥 거의 딱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ESB입니다. B. 이게 수음이 엄청 잘 돼요. 그렇습니다. 현장감이 확실히 있는 사운드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출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네, ES2만이 등산은 아니다. 사운드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네, 그리고 진짜 그 바디의 울림이 전달이 잘 되는 느낌이 딱 드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보람 있는 사운드입니다. 다이내믹이 확실하게 딱 느껴지죠.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ESB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쉬울까 봐 걱정을 했는데 네. 저는 아주 괜찮아요. 네, 아주 밸런스가 좋고. 네.
전혀 실망스럽지 않은 아주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네, 처음 밴드 지나가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미니 2 마호가니 뭐 이 GS 미니 중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 모델인데 역시나 되게 검증 10년 동안 검증된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과연 다시 봐도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예전에 ES2 픽업이 왔을 때 뭐랄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느낌 때문에 ES2가 답이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 B를 딱 들어보고 생각보다 괜찮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랄까 GS 미니의 원래의 사운드 자체가 좋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좋았던 건 좋았던 것이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ES2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ESB까지 복수정답 인정합니다. GS 미니의 근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4,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2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0점, 평균 점수는 71점 나왔습니다. 근데 중반을 예상해 봤습니다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네, 70점 딱 간 넘겼네요. 71점. 그래도 뭐 충분히 고득점이긴 합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했었던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모델들을 한번 보면은 이제 70점한테 실제로 중반까지 가는 애들은 LL16 이런 친구들. LL16이 70점대 중후반, 77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옐로우 그 후루크의 옐로우 모델이 뭐 한 78 뭐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렇지. 그리고 뭐 테일러에서는 이제 80점 가까이 가는 애들은 아예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사운드 점수로 약간 조금 하드캐리를 할 수 있는 814 이런 모델들이 79, 80 한 요 정도 나왔었고요. 궁금한 거는 혹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뭐냐 얼스미니 혹시 있나요? 얼스미니 있죠. 얼스미니는 몇 점 나왔는지 궁금해요. 얼스미니가 68점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아, 뭐냐면 뭔지 알겠죠. 그치. 얼스미니는 가성비 점수가 둘이 합쳐갖고 18.5인데 사운드가 18이야. 아, 왜냐하면은 그게 예전에 우리가 스쿼드가 아닐 때는 막 9.5, 10점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가성비에 몰린 점수였고 맞아요. 얼스미니가 좋으면 진짜 그 뭔가 가성비 때문에 우리가 진짜 좋아했었던 그렇죠. 건데 사운드적인 측면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건 무리가 있죠. 아, 무리가 네. 있죠. 아무래도 작은 바디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GS 미니가 우리가 24.5가 사운드 점수에서 나왔다라는 건 얼스미니에 비해서 6점 정도가 높은 사운드 점수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이 피지컬 차이가 분명히 여기서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가성비를 이렇게 좀 채워준 거죠.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제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얼스미니가 이제 18.5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엄청 심리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명호 씨가 후하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가성비가 17, 14로 의견이 제일 많이 갈렸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70점을 간 넘겼네요. GS 미니 2 마호가니. 대신에 나중에 이제 코어 모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코어 모델은 이제 사운드 점수에서 조금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가성비가, 가성비가 또 모르겠어요. 네. 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70점대 초반이 나올 것 같아. 결국에는 여기서 한 2, 3점 올라가고 여기서 2, 3점이 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나올 모델은 코어 플러스 말고 그냥 코어. 그냥 코어. 그냥 코어가 그렇지. 여기서 사운드 한 26, 27 나오고 그렇지. 가성비는
약간 1점 정도 떨어지거나 고대로거나 비슷하거나 그러면 이제 평균이 한 70, 한 3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 2, 3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저희도 이제 스쿼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측이 좀 돼요. 네. 특히 뭐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치기 맞아요. 편하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어느 정도 잘 나왔고요.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미니 이 마호가니 GS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 70점을 넘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나일론으로 갑니다. 214CEN 모델이고요. 이건 189만원, 100만원대 후반에 나름대로는 꽤 가격대가 좀 있고 퀄리티도 있는 그런 중고가대, 중가대의 나일론 기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테일러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